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청취자 여러분, 건강요정 유창희 원장입니다.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건강요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핸드드라이와 종이타월 어느 것이 더 안전할까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한 번은 체크해볼 만한 내용이라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부담 없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화장실 핸드드라이와 종이타월에 관한 비교 논문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겠습니다. 코네티컷 대학의 응용 및 환경미생물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인데요. 핸드드라이어에 의한 박테리아 및 박테리아 포자의 확산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. 공중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주변에는 핸드드라이어에서 분출되는 미세한 입자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. 연구진은 핸드드라이어가 작동을 시작할 때 이런 미세 입자들이 손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밝혔고요. 이 연구진은 손을 말릴 때는 종이타월을 사용한 것이 가장 좋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핸드드라이어를 사용할 경우에 종이타월을 사용했을 때보다 손에 바이러스를 더 많이 남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바이러스 전파가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. 물론 종이타월이 완벽하게 바이러스를 닦아내지는 못했지만 요즘같이 감염에 조심해야 하는 시대에는 핸드드라이어에 비해서는 종이타월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입니다. 가급적 핸드드라이어보다는 종이타월을 사용하고 종이타월이 없다면은 자연건조를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주말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건강유저 월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